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그저 참모진도 좀 교체가 됐어요. 아, 이건 무슨 전부 그냥 대통령실은 낙천낙선 구제처야. 낙천낙선 구제처다. 그렇죠. 예. 그거 딱다 데려가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년을 넘기면서 레임덕 현상이 나기 때문에 자기 아는 측근들로 진용을 짜지만은 절대 그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다. 아, 근데 왜? 그래서 저는 총선 결과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시고 그리고 협치를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정례화해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지금 5060, 지금 우리가 60 아니에요? 60하고 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4년 중임, 2원 집정제 이런 정부 태제를 같은 개헌을 해서 임기 1년을 단축해주면은 2년 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하고 그 2년 후에 총선이 있으면은 그건 중간평가 성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은 5년제고 국회의원 지방정부는 또 4년. 4년 임기제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매년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있으면 이제 정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년, 2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해서 과거의 60을 청산하고 미래라고 하는 역사적인 70화국 시대를 여는 대통령으로 남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됐으면은 그러한 일을 직접 협상해서 받아내볼까. 과거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창원시장을 역임한 안상수 대표하고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상수 대표가 임기 1년 단축하고 개헌하자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반드시 대통령한테 받아올 수 있느냐? 있다고 큰소리 빵치더니 가서 연락 없는 거니까 MB는 안 해요. MB는 사업가 출신이라 계산해 보면은 내가 왜 1년 손해를 봐. 손해를 봐 하는 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성격상 좀 호탕한 점이 있잖아요. 오케이. 내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70화국 시대를 여는 대통령 되겠다 하고 그 개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여사님이 오케이를 하셔야 되는 그것도 이제 문제지. 김건희 여사가. 거예요? 그게 제일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어제 황우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만찬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좀 했을까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주 뭐 지금 발표 보면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검찰 인사는 총선 민심을 받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시신비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못 믿어요.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바꿔버려. 그러니까 무신분립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나 그 비대위원들 지금 뭐 성일종 사무총장 등 가서 식사를 했겠지만 거기에다 뭘 기대해요? 다시 59분 혼자 말씀하시고 1분 내내 모르겠어요. 하다가 그건 왔을까요? 몰라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무난하신 분 아니에요? 무난하게 처리를 하면은 무난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 나름 어당팔이라고
그렇죠. 예. 뭐 당수가 8단이어서 뭔가 어수룩하게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휘 선택력이 좋잖아요. 또 인상이 우선 인자하고 네. 좋으신 분인데 네. 거기다 무엇을 기대하냐 이거죠. 무엇을 기대하냐. 윤심이 네. 대통령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 참.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당헌 당규의 당대표 선출 방식은 100% 당원. 네. 이렇게 되면은 당심은 한동훈 네. 전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만약 민주당식으로 당원 50%? 네. 국민 50% 하면은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동훈도 유승민도 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기상천외한 예. 방법이 나오려는지 또 누가 당대표가 되려는지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누가 되든 윤 대통령 지금 현재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되든 네. 한동훈, 네. 유승민 예. 지금 현재는 대립각을 세운 사람밖에 즉 없어요. 비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윤심이 예. 그걸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 그러네요. 누구라도 본인에게 좀 흡족한 사람을 또 세우려고 그렇죠. 작전을. 제2의 김기현 예. 같은 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나경원 의원도 아니죠. 아니다. 예. 자기 정치 해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예. 낙선해가지고 4년간 어떻게 보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민심이 무서워요. 윤상현 예. 의원 같은 분도 예. 인천에서 예. 참 어렵게 예. 오선의 고지를 오르신 분인데 예. 이분도 개혁 혁신 아닙니까? 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분은 중앙당을 폭파시켜야 된다. 그 맨날 폭파 얘기, 예. 중앙당 폭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월가를 폭파하듯이. 예. 똑같은 근데, 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 국민의힘은 윤심 아니면 딱히 다른 분 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누가 할지 그것도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이제 한 저 황우영 예. 비대위원장이나 성일종 예. 사무총장도 7월 중에 하겠다. 네. 비대위원장 이 비대위원 성격은 네. 빨리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정상적인 지도 체제에 넘기는 네. 그런 전당대 준비용 비대위인데 네. 또 자기들 정치하려고 하면은 뭐 비난이 따르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